안녕하세요. 전라도 순생 밑봉입니다. 오늘은 생생 경험통 난로 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따뜻한 겨울 캠핑을 위한 필수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 난로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직도 난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걱정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가시죠. 먼저 증유를 넣어야 되는데요. 주유소에 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휘발유, 경유 이렇게만 적혀 있는 곳은 증유를 판매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쪽은 패스합니다. 여기 이렇게 등유라고 여기는 이제 가격 표지판에 적혀 있죠. 그럼 여기 등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1,100원이네요. 1,100원이면 진짜 비싼 건데. 여기가 마지막 주유소예요? 그럼 권한이 없어요. 여기서 넣어야 돼요. 저희처럼 노스필 등유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맨 처음에 뚜껑을 열 때요. 여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누르면서 같이 돌려줘야지 잘 돌아가요. 뚜껑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유를 하면 돼요. 주유가 다 끝나고 나서는 여기 이제 뚜껑을 닫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홈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잘 맞춰서 잠궈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잠그고 나서도 그 등유가 셀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등유통을 눕혀도 등유가 새지 않죠? 이러면 잘 잠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홈에 항상 잘 맞춰서 잠궈 주셔야 돼요. 분기시에는 날이 많이 춥기 때문에 피칭을 다 끝내자마자 바로 난로를 틀 수 있게끔 먼저 난로에 등유를 채워줍니다. 오늘은 쉘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반사식 난로를 챙겨왔어요. 저희는 난로를 구입했을 때 난로 보관 파우치랑 유리관 커버 그리고 이동링까지 전부 다 옵션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이동링은 정말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유리관 커버를 구입을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동했을 때 깨질 수도 있어서 유리관 커버까지 같이 구입을 했어요. 이쪽이 지금 다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동링 뒷면에 보시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난로 옆면에 이렇게 딱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여놓고 사용을 하면 잃어버릴 일은 없죠.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부으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주유를 하실 때는 다리로 이렇게 딱 잡고 넣어주시면 편합니다. 등유통을 들 때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여기에 여기 주유할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홈에 맞춰서 넣어주고 주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앞에 보면 연료 게이지가 보이시죠? 이 연료 게이지에 어느 정도 찼는지 보면서 상황을 체크하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주유를 끝내면 됩니다. 자, 다 잠긴 거예요. 이제 연료통을 넣어두고요. 심지가 충분히 적셔져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고 피칭을 다 끝내고 나면 충분히 적셔져 있습니다. 심지가. 난로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저희처럼 이제 오랜만에 난로를 꺼내신 경우에는 심지가 충분히 적셔져야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적시면 충분하고요. 근데
겨울철에 자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만 적셔줘도 됩니다. 공기철에는 세팅이 끝나면 너무 추우니까 난로 바로 점화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춥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난로를 켜지는 않을게요. 조금 이따가 난로는 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에볼루션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그니스를 사용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난로가 적합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어떤 난로를 두고 사용을 해야 따뜻한 동계 캠핑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난로를 넣어야 공간 차지가 덜하냐, 요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선 난로는 이제 대류형 난로랑 반사식 난로가 있어요. 대류형 난로라고 하면 이렇게 사방에서 열기가 나오는 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대류형 난로고, 반사식 난로는 여기 이제 열이 반사가 돼서 퍼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쪽 뒤에 보시면 뒤쪽에는 열이 가해지지가 않고 앞쪽에서만 열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쉘터가 한 4m 정도 되는 쉘터인데요. 이 대류형 난로를 놨을 때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대류형 난로 놨어요. 그러면 사방에서 열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놔두게 되면 이쪽에 물건을 놔뒀을 때 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죠. 그러면 조금 더 이쪽으로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난로의 공간 때문에 여기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텐트 벽면 쪽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자니 말 그대로 사방에서 또 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텐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대류형 난로 같은 경우는 텐트에서 최소 30cm 이상은 떨어뜨려 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쉘터에는 대류형 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사식 난로를 사용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반사가 돼서 열이 앞으로 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쉘터 가까이 붙여놓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3에서 4m 정도 쉘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사식도 충분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식 난로를 추천을 드려요. 저희도 처음에 캠핑을 막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난로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도 동계가 처음이라 무조건 따뜻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서 대류형 난로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리뷰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작은 쉘터에서는 공간 활용도 안 되고 텐트 가까이 붙여서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바로 취소를 하고 반사식 난로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작은 텐트 외에는 이 반사식 난로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가마보코랑 알펜을 구입을 했을 때 대류형 난로를 구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 이 난로는 이제 작으니까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방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간절기에 딱 적합한 사이즈더라고요. 열량도 그렇고. 그래서 방출을 하지 않고 간절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방출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간절기에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난로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요 정도 높이 정도 되는 난로들은 승용차 트렁크에도 딱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즈가 승용 캠퍼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난로에 이제 등유를 채울 때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일단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난로의 연소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난로 같은 경우는 최대 화력으로 켰을 때 13시간에서 15시간이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캐시를 한 11시에서 12시 정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등유를 더 보충을 해주면 돼요. 저희는 11시에서 12시 퇴시를 잡고 있기 때문에 9시 전후라는 시간에 맞춰서 등유를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는 내내 난로가 꺼지지 않고 아침까지 켜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수하는 시간에 맞춰서 연료가 천천히 끝까지 다 타면서 강제로 종료하지 않고 난로를 다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난로를 켜볼 건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난로는 자동 점화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유리관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꽃이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처음에 난로를 사용을 할 때는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먼저 난로를 켜고 실내로 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로를 사용할 때 좀 기울어지거나 이런 바닥면보다는 좀 평탄화를 시켜놓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난로를 켜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큘과 난로는 하나다. 예, 난로 위쪽에 오링이나 고리가 있으면 거기 위에다가 서큘을 달아두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크레모아를 사용하는 이유가 크레모아 같은 경우는 헤드 부분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큘을 틀 수가 있어서 크레모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 이 서큘을 너무 난로 바로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거는 난로가 불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로를 사용하시는 꼭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저희가 자는 바로 머리맡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로를 사용하실 때 너무 추울 때는 최고 화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많이 춥지 않을 때는 화력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난로의 화력 조절 구간은 20%에서 30%인데요. 지금처럼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을 때 저희가 이거보다 더 낮은 화력으로 사용을 해봤더니 그을음이 생기고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력 조절 구간보다 더 낮은 화력으로 조절을 하시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난로는 대류형 난로인데요. 반사식 난로와 다르게 수동 점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버를 미리 돌려놓고 지금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돌려놓으면 여기에 심지가 적셔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동점화가 아니기 때문에 토치를 이용을 해서 불을 붙여주고 똑같이 유리관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꽃을 붙여줍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지인 텐트인데요. 여기 사이즈는 3에서 5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는 대류형 난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쉘터랑 다르게 공간 활용이 좋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대류형 난로를 놓고도 충분히 침실과 리빙 공간을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돔 쉘터고 이쪽은 약간 리빙 쉘터처럼 긴 모양의 텐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운데에 대류형 난로를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인분들도 크레모아 V600 서큘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극동계일 경우에는 타프팬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대류형 난로도 사이즈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난로의 연료는 다 태운 상태이고요. 여기 반사식 난로는 보시면 연료가 다 태우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연료가 채워져 있을 땐 초록색이고 없을 때는 주황색이에요. 저희는 어차피 다 태웠기 때문에 더 강제로 끌 일은 없지만 혹시나 연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확 올려서 끄면 안 되고요. 천천히 전원 버튼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꺼주셔야지 매연이 안 나와요. 제가 어제 이동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동할 때 필요한 건데요. 연료통을 열고 이동링을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혹시 모를 잔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 주입구가 여기에 딱 맞물리게 되면 혹시 모를 잔유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동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주입을 하지 못하게 살짝 띄워줍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동을 할 때 잔유가 흘러내리지 않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